네, 오늘 새벽 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은 별똥별들 보면서 소원 비셨나요? 네, 이른바 페르세우스 유성우가 말 그대로 빛처럼 쏟아져서 장관을 연출했는데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간추린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동이 트기 전 어두운 하늘을 긴 빗줄기가 가로지릅니다. 가장 밝고 화려한 별똥별을 만들어내는 페르세우스 유성우가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유성우를 이으면 빛이 페르세우스 별자리에서 모인다고 붙은 이름입니다. 우주쇼가 절정의 달했던 새벽 4시 전후엔 1시간 동안 수십 개의 유성우가 관측됐습니다. 1년에 4개 정도의 큰 유성우가 있는데요. 이를 4대 유성우라고 합니다. 특히 이 페르세우스 유성우 같은 경우에는 화구라고 하는 평소보다 밝은 유성이 많이 보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130년 주기로 태양 주위를 도는 혜성 스위프트 터틀의 잔해가 초속 약 60km로 대기권으로 떨어져 나타난 현상으로 매년 8월 관측됩니다. 유성비 장관을 감상한 시민들은 트위터 등 SNS에 후기를 남기며 흥분을 감추지 않았고 안타깝게 놓쳤다는 탄식도 잇따랐습니다. 채널A 뉴스 이정현입니다.